카렌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볼보 XC70 D5 3세대입니다. 이 차량 2014년식의 주행거리 16만 8천 킬로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앞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컨디션 전반적으로 깔끔하고요. 이어서 본넷 쪽쭉 살펴보시면 스톤칩 아주 살짝씩 있습니다. 많이 티나지 않고요. 범퍼에는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입니다. 림 끝쪽에 있는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5.88mm 75%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쭉 볼게요. 도어 컨디션 괜찮습니다. 뒤쪽 휠 보시면 림 끝쪽에 생활기스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6.60mm 85% 남았습니다. 후면부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없고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잘 되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아주 넓습니다. 2열 폴딩해서 사용 가능하네요.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생활기스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도어 쪽쭉 볼게요. 컨디션 괜찮고요. 사이드 미러 깨끗합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림크 쪽에 살짝씩 있습니다. 실내 옵션 보러 이동할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6만 8724km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볼게요. 시면에 핸들 컨디션 양호하고요. 크루즈 있습니다. 어댑티브로 사용 가능하고요. 핸들 뒤편에 패드 시프트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핸들 왼편 봐주시면 전자식 파킹 사용 가능하고요. A필러에 후측방 경보 시스템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 옆쪽에 메모리 시트 있고요. 위쪽 썬루프 볼게요.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ECM 룸미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있고요.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네요. 후진기어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면 이 차량 오토 에어컨 듀얼 조작 가능하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핸들 열선이랑 차선 이탈 방지 기능 들어가 있고요. 내려와서 보시면 컵홀더 시가측 사용 가능합니다. 2열로 이동합니다. 2열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시트 살펴보시면 가죽 컨디션 괜찮고요. 카시트 설치 가능하고 바닥에는 코일매트 깔려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시가측 사용 가능하고요. 가운데 쪽 팔걸이 겸 컵홀더 수납 공간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네요. 현재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볼게요.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디퍼런셜 기어 누이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볼 차례입니다. 언더 커버로 인해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로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볼보 XC70 D5 3세대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